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 가곡 시리즈 3편으로 아돌프 프리드리히 폰 샥 시인이 쓴 아벤트 데머롱, 브람스의 곡이 있어요. 제가 이 독일 가곡 전곡 시리즈라 함은 피셔 디스카우가 쓴 텍스트 돌체 리더라는 그 독일 가곡, 독일 그 시의 가사를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알파벳 순으로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제가 저의 목표는 이책한 권에 수록된 모든 곡을 이렇게 가사 발음과 약간의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사 발음하면서 여기 지금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붉은색은 이 시, 그러니까 저는 피아니스트고요. 또 독일 가곡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시를 접할 때 음악인의 입장으로 시를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이해하면서 그 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그것이 음악가가 어떻게 표현을 했나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관점에서 시를 공부하거든요. 저는 독일 문예학을 약간 하긴 했지만 그쪽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음악가로서 독일 가곡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제 시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그 방법으로 이렇게 이 시에서 중요한 명사는 제가 그 붉은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한 거는 여기서 또 어떤 의미가 될 만한 부사 같은 것들, 파란색은 동사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조금 제 공부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한번 나눠볼게요. 아벤트 데무롱. 이 제목은 황혼인데요. 황혼이란 것은 자연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의 황혼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 어떤 그 삶의 마지막 뭐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Sei willkommen, sie will nicht stunde. Sei willkommen. Willkommen은 welcome이죠. 환영합니다. Zwielicht Stunde. Zwielicht는 황혼이에요. Dich vor allen lieb ich längst. 그 시에서 längst라는 게 나오면 그 예전에 이미 오래 전에 뭐그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은 Die du lindernd jede Wunde. Wund는 상처죠. 여기서 Wunde, jede, lindernd. 린던은 뭐뭐를 감소하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조금 덜 아프게 해준다고 할까요? 굉장히 살면서 느끼는 많은 고통 같은 것들을 조금 약하게 해주는 것, 완화시키는 것. Unsere Seele mild umfängst. 움팡이는 뭐뭐를 이렇게 그 포옹하면서 왜 감싸 안는 걸할때 움팡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Seelen, 영혼.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부드럽게 감싸 안아준대요. Hin durch deine Dämmerhelle. Deine durch. Durch 아니고 세이츠는 히 발음이에요. 그리고 위에 Seele 할때 Z, S 발음 잘 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Dämmerhelle. Dämmerhell, hell은 밝은 거예요. Dämmerhelle, in den Lüften. Luft는 공기고요. Lüften은 복수. 그렇게 보면 되겠죠? Abendfeucht. Abend, 아는 길어요. Feucht. Feucht 아니고 Feucht예요. 히 발음이에요. Schweben, 닫힌 에 발음이죠. 제가 닫히고 열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로 성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가사 발음을 조금 알려주는 의미에서 합니다. Bilder, die der Grelle. Grell 찾아보니까 굉장히 눈부시고 현란하고 뭐 이런 거예요. Der. 더 아니고 der예요. 이것도 닫힌 E 발음이에요. Schein. Schein des lauten Tags gescheucht. 너무 개 발음하지 마시고요. 그 scheucht. Schöchen. Schöchen이라는 건 쫓아내다, 몰아내다라는 동사에서 이게 지금 완료형으로 나왔어요. 완료형 또는 수동태일 때 이렇게 씁니다. 이런 모양으로. Träume und Erinnerungen.
시에서 이 트로이메는 트라움, 꿈이라는 것을 복수고요. 에 인너룸엔 에 인너룸. 멘델스존도 있고 월프도 있고 그에 인너룸 그 회상 이런 가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 황혼이란 그 인생의 황혼에 비추어 볼 때, 그 삶을 회상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Nein aus der Kinderzeit, 어린 날에 대한 그런 어린 시간의 유년기에 대한 나에는 어디에 근접 가까이 가는 거죠. Flüstern, Flüstern 이건 속삭이는 것. Flüstern mit den Geisterzungen von vergangener Seligkeit. 슈베르트의 Seligkeit 있죠. Hier 기쁨인데 굉장히 이게 이것도 종교적인 그런 어떤 기쁨을 얘기할 것 같아요. Seligkeit. Vergangenen 과거. Vergehen. Vergangene Seligkeit. 그 지나간 시절의 그 즐거움, 그 유년 시절, 어린아이의 그 철없을 때의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Und zu Jugendlust genossen. Jugend는 여러분 그 주니어 생각하시면 돼요. 청년기? 아까는 유아기였으니까 그 다음 단계겠죠? Und zu Jugendlust genossen. 이것도 열린 오 발음이에요. Genießen 그러면 뭐뭐를 즐기다 뭐 그런 건데 genossen 향유 이렇게 보면 되겠죠? Kehren 이것도 닫힌 이 발음이요. Kehren wir ins Vaterhaus. Kehren 이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Vaterhaus. 아까 Kinderzeit 나오고 또 Jugendlust 나왔고 또 Vaterhaus. Vaterhaus는 아버지의 집인데 우리가 이제 본향이라고 얘기하죠. 그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Arme, die uns einst umschlossen. Einst. 아까 랭스트 나오는 것처럼 아인스트 이것도 언젠가 그 과거의 그 추억을 살리면서 쓸때 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움슐로센 슐리센은 닫다인데 움슐리센 그러면요 그 팔로 뭔가 이렇게 끼어안는 거 이렇게 포옹하는 거 이런 거할때그 아까 움팡엔 움슐리센 하면서 그런 의미로 쓰여요. 브라이튼 얘는 이제 브라이튼 넓은 건데 Ausbreiten,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펼치고 뭐 늘어놓고 할때 써요. Neu sich nach uns.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펼쳐 놓는 거니까 그 본향을 가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래요. Nach dem Trennungsschmerz, dem Langen. dem 이건 다 닫힌 발음이에요. dem 아니고 dem. nach는 뭐뭐 후회거든요. after. trennung요. 분리. trennen 그럼 분리하다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사람과 헤어지는 거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거뭐 이런 거할때다 trennen 써요. schmerz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고통. 그래서 그 분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었을 때왜그 헤어지잖아요. 살아있는 사람과 그런 의미예요. Dem Langen dürfen wir noch einmal nun. noch einmal은 한번 더. noch 이거는 열린 발음이에요. wir는 우리들 이름고 dürfen은 뭐뭐 해도 좋겠습니까 할때 쓰는 그 영어로 may죠. nun 이제. denen 이것도 닫힌 발음이에요. denen die dahin gegangen. 다희는 어디로? 그 본향으로, 그 천국으로. Am geliebten Herzen ruhen. Herz는 heart, 그 마음이죠. 정신, 심장. ruhen은요 보통 죽었을 때왜 평안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고요히 잠들다 뭐 이런 거할 때. ruhen 이런 동사를 많이 써요. ruhe는 평안인데 그건 이제 굉장히 고요한 상태지요. 편안한 상태. herzen ruhen und in das zum augenlinde. augenlinde. augen은 눈이죠. sanft 부드럽게 sanft der schlummer
여러분 In Lies of My Schlummer 그 슈베르트의 노래 아시죠? 그이 슐루머라는 게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건데 이게 그 죽음을 의미하죠. 왜냐면 눈이 이제 서서히 감기는 것 같은. Nieder rinnt. Rinnen은 뭐뭐가 흐르다, 뭐 눈물이 흐르다 할 때도 rinnen 쓰죠. Nieder는 이제 밑으로. 그러니까 점점 부드럽게 그 눈이 감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어떤 평온한 그런 zinkt. 징케는 가라앉다라는 뜻이고요. Auf uns, 우리 위에. Ein selger Friede. 셀거는 젤리히라는 것의 그 단어인 것 같아요. 셀거 프리데는 자유죠. 자유, 평온함, 평화 막 이런 거. Auf dem Land, wo jene sind. 그 jene라는 말은 저라는 뜻인데요. 그 우리가 그 저세상 뭐 이런 거할 때, 그럴 때쓴 때도 이 예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이 아벤트 데무릉이 그 죽음을 향하는 이제 그 시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람스의 그 곡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이 브람스는 이 시인의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는지 여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명사나 동사 같은 것, 부사 같은 것들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 독일 가곡의 묘미일 것 같습니다.